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이후 두 번째 해외 순방을 위해서 출국합니다. 영국, 미국, 캐나다. 그런데 이번 해외 순방에도 이슈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. 일단 김 여사가 순방에 동행하는 걸 놓고부터 꼭 같이 가야 하나? 아니다. 배우자의 역할이 있다. 정치권에선 일찌감치 논쟁이 벌어졌었죠. 김건희 여사님도 같이 가시던데 네. 왜 또 꼭 같이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. 지금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너무나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상황이라 네. 실제 해외 순방에서 할 수 있는 또 배우자가 같이 동반해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. 정쟁의 요소로서 대통령 배우자를 조금 과하게 끌어들이는 모습들을 자, 김 여사의 순방 동행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난 6월 나토 순방 때 있었던 지인 동행 논란, 고가 목걸이 대여 의혹 등을 꼬집고 있는 것이고요. 하지만 원칙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 야권 인사 중에서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대통령 해외 순방의 모든 관례에는 부인 동반이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일단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,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 리셉션, 동포 간담회 등에 참석할 계획입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순방 직전인 어제 오늘 김건희 여사가 또 이슈의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.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영빈관 신축 논란 중에서도 김 여사가 한 인터넷 방송 기자와 통화하면서 영빈관을 옮길 것이라고 했던 말이 다시금 논란이 됐습니다. 자, 앞으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계속 이어질 텐데요. 그럴 때마다 부인 동행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테니까요.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최고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? 여기서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